오늘 개선 포럼 초대석에 아주 귀한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세간에 널리 알려져 계시지만 이분이 이룩한 예술세계의 핵심을 꿰뚫는 세간의 노력이 부족했고 그리고 그동안에 쌓은 업적이 제대로 평가받지 못한 노력이어서 아쉬움이 있습니다만 예술세계에서 이룩한 업적은 언젠가는 드러날 것이고 자유로운 방귀인으로 어떤 제도권을 벗어나서 평생을 자유인으로 살아오신 큰 예술가를 내시게 된 걸 기쁘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운사 성결 선생님, 뚜루선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는 그 선생님의 작업 세계나 생애를 들여다보면서 선생님의 세계를 일회성이 아니고 국면 국면마다 심층적으로 미학적인 비평을 곁들여서 선생님의 예술 세계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그렇게 해나갈 생각입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서 선생님의 생애와 살아오신 그런 부분들을 그 모든 분들이 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점검하는 그런 시간으로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 1942년에 태어나셨으니까 올해 79살의 원로이십니다. 영천서 태어나서 그 철이 든 시절까지 군에 입대하기 전까지 산 걸로 알고 있는데 고향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해 주시죠. 고향이 그리운 곳이 아니었어요. 힘들었어요. 아. 그때 뭐 해방되고 여러 가지 혼란을 겪으면서 사변을 겪으면서 전쟁과 가난 극단적인 삶을 고난 속에서 영하게 치유받죠. 네. 네. 선생님이 살아온 그 이력을 짚어보면은 그 놀라운 그 예술적인 성과를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독학으로 홀로 말하자면 큰 스승의 그 어떤 문화가 아닌 세상의 스승이 되어서 아마 그림세계를 구축해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좋게 봐주실 고맙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입문하는 과정에서는 어떤 특별한 계기가 없으면 힘들거든요. 어떻게 그림세계에 부서들고 그 선생님의 생각을 펼쳐나가기 시작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국민학교 졸업하고 중학교 졸업하고 군에 제대하고 전에 다니던 국민학교 교실에 가니까 그때 국민학교 때 환경정리했던 내가 그린 그림이 네. 다른 환경은 이제 다 뭐 변했는데 그 그림이 교실에 그대로 앉아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림이 전 뭐 어릴 때부터 그림 잘 그린다고 자긍심을 갖고 살았어요. 네. 그 학교에서 우리 집안의 형제들은 다 그림 잘 그리는 사람으로서 그래서 그렇게 인식되어 왔고 환경 정리를 맡아서 했고 저 역시 환경 정리하는 내 그림을 네. 많이 그렸어요. 그런데 네. 자긍심을 갖고 그림은 뭐 내가 참 소질이 있다. 그림 잘 그리는 사람이다. 자긍심을 갖고 살았는데 그런데 요새 생각하니까
재주 있는 사람, 저 그림 잘 그리는 사람 많아요. 예. 예, 많았는데, 그리고 내가 뒤에 어떤 환경이 좋지 못해서 그 미대를 못 나와도, 아가가든가. 그림이라는 게, 이론적인 게 앞서, 그, 한이라는 게 있어야 되는 것 같다. 최근에 그 동양 음악에, 요즘 사실에, 네. 네. 그, 국악방송을 듣는데, 네. 국악이라는 게 주로 한이더라고요. 네. 그리고, 동양어도, 그, 기라는 게 기온생동. 기온생동. 네, 첫째상이다. 네. 어떻게 좋아하던 걸, 서시에 가까이 들렀다가, 뭐하고 가까이 된 게, 네. 그런 저런 한과 별로돼가지고, 오늘까지 오게 됐습니다. 네. 이 한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한이 매개가 되어서, 네. 선생님의 미학 정신이 기원생동의 모습으로 그림의 형태로 구현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오늘 뜻깊은 것은요, 이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배경에 네. 열폭의 묵화가 그 펼쳐져 있는데 이게 40여년 전 선생님이 그 젊고 아름다운 시절에 열정을 쏟아부은 선생님의 작품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참 뜻깊고요. 이것이 어떻게 제 손에 들어오게 됐는데 제가 이걸 끌어안고 밤새도록 펼쳐놓고 읽고 고맙습니다.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그 외람되게도 지금 원로가 되신 성기열 선생님이 다시 먹을 잡는다 해도 이런 세계를 구현하기 어려울 것이다. 글쎄요, 제가 지금 봐도 제가 이런 그림은 없네요. 이 하나 네. 이런 건 하나 구해놓고 싶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봐도 아주 멋쟁이 뭉클하게 하네요. 네, 너무 감사합니다. 내 예. 그림이지만 좋은 걸 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그게 제 복입니다. 예. 제 복이고 선생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이건 내 평생을 내 곁에. 네, 제가 사실은 호랑이 화가로 한때 알려졌는데. 네. 사실은 이제 묵화 이걸 하고 싶었어요. 네. 그래서 묵화 이걸 네, 꾸준히 해왔던데. 오늘 이 그림이, 제가 이거 뭐, 이건, 그때만 해도 그림이라 그러면, 제가 보내서 빼와서 그대로 답습하고 이렇게 하는 건데, 제가 봐도 이건, 전화로의 그림입니다. 예. 그래서 감회가 새롭습니다. 아, 아주 그 감개무량하고요. 이런 그 기운 생동하는 묵화의 세계가 큰 스승의 도움이 없이 선생님 혼자 온몸으로 세상과 부딪히면서 터득한 정신이 구현되었다는 점에서 참으로 놀랍고요. 귀한 작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방금 호랑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 호랑이 작가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호랑이를 집중적으로 그리시기 전에 초상화를 그림을 그리시고 레슨도 하시고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시절을 조금만 회상해 주시죠. 네, 제가 시골에서 뭐 태어나가지고 사실 그림 공부는 제 형이 정식으로 그림을 공부를 했습니다. 네. 저는 그림 공부도 한 적도 없고 제가 또 뭐 체질상 농사일 할 수도 없고
몸이 약했어요. 게다가 뭐 그 농토도 넉넉하지 못하고 할 수 없이 결혼을 해가지고 막연히 도시에 뛰어나왔어요. 뛰어나가 제가 할 수 있는 게 그림 그리는 제주인데 초상화를 한 10년 했어요. 지금 사는 집도 그때 초상화에서 산 겁니다. 그렇습니까? 그런데 그때는 또 초상화 잘 그리는 사람이 아주 그림 대단한 화가로 그래 알았어요. 그렇죠. 근데 호랑이 그림이나 초상화 하는 거를 나쁜 건 아니죠. 초상화 잘 그리도 잘 그리는 것도 어렵고 호랑이 그림도 경높게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제 주로 이제 그런 상업적인 그런 이미지가 또 다르기 때문에 어차피 그림을 그렸다가 자유스러운 목화를 해보겠다. 예. 그때 처음 시작할 때 이제 화랑가에서 들은 얘기로 어느 뭐 저 귀족이 귀한 집에서 유명한 화가를 초빙해가지고 병풍을 하나 그려달라고 맡겼는데 이 화가가 1년 내내 그림 그릴 생각은 안 하고 빈둥빈둥 오다가 마지막 날에 붓을 확 그어버리고 도망쳤다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근데 그거를 마루미터 채워놨는데 네. 거기서 뭐 샘물 마루미터 샘물 흐르는 소리가 난다. 예. 그렇습니까? 또 뭐 용어름 소리가 난다. 아. 그래서 내보니까 그 그림이었다. 예, 그 그림이었다. 네. 그런 얘기를 그래서 그 뭔가 그런 얘기가 지금 그 기억에 남는데 거기 이제 그래서 그 서예와 도양의 그 도양의 그림은 바로 서예가 도양의 그림이다 네. 이런 말도 있어요. 근데 우원필에 대한 기어의 흐름, 네. 기운생도 이걸 표현하기 전에는 네. 참 치는 그림, 그 목화 네. 중에도 네. 치는 그림, 네. 치는. 그래서 차차 이제 붓을 차차 크게 해가지고 처음에 당장 어렵죠. 네. 차차 이제 숙련을 숙달을 시키면은 나중에는 빗자루만 붓을 네. 가지고 참 그 이야기를 정말 그런 그림을 한번 이뤄보자. 그래서 쭉 이제 그 목화를 나름대로 터치가 큰 그런 목화를 주로 해왔습니다. 예. 한갑 전까지는 목화를 해왔는데 호랑이 그림은 이제 사실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내 놈의 인기가 있어요. 가지니까 그래서 이제 전시할 때마다 몇 점씩 호랑이 그림을 내는데 그 내가 또 팔리요. 네. 그래서 그걸 팔면은 경기도 빠지고 또 뭐 상당히 네. 또 도움이 되니까 하다 보니까 호랑이 화가로 알려져가지고 이제 뭐 울산 그러면 호랑이 화가로 네, 알려져 있는데 사실은 저 호랑이 그림도 경높게 하려면 한이 없죠. 그렇죠. 그러나 그 짧은 짧다기보다는 한정된 일생에 이걸 자꾸 머무를 수가 없다. 그래서 한갑이 지나고부터는 한갑 때까지는 이제 자녀들 네. 최소한의 교육도 쓰이고 이제 결혼을 시켜서 보내고 네. 최소한 살게끔 해놓고는 네. 이제는 내 나름대로 하고 싶은 걸 한번 해보자. 네. 순수 네. 예술을 한번 해보자 하고 그림을 좀 자유롭게 그려온 게 요즘
많이 좀 달라졌습니다. 네. 요즘은 먹을 버리고 이제 아크릴 네, 캔버스에 아크릴로 네, 캔버스에다 서양화책에다가 네, 네. 이제 그 먹 대신에 이제 다양한 색깔을 쓸 수가 있고 덧붙이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각의 효과를 낼 수가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재료는 네. 서양화 재료인데 기법은 흐르는 정신은, 정신은 동양화 동양의 어떤 미학적인 예. 기온생동을 예. 기온생동 네. 그걸 하려고 하고 있고 제가 또 지난 세월 서양화가 됐다 네. 그 우리나라 그 사회상이 그래서 그런지 그 전쟁과 가난 네. 사회상이 그래서 그런지 그림이 어두워요 달밤처럼 어두워하게 그리더라고 그래서 이제는 밝게 그려야 되겠다 희망차게 그려야 되겠다 예. 이렇게 한 것이 이제 먹을 어두운 걸 버리고 네. 거의 파란 것도 거의 안 쓰고 이제 네. 주로 빨간색은 정력 예. 예. 빨간색은 정력 노란색은 이제 사랑 예. 흰색은 빛. 네, 빛 그래서 거의 주로 삼색을 가지고 이제 밝은 쪽으로 예. 나는 네. 그림으로 천국이나 극락에 네. 가야 되겠다 그림으로 구원을 얻어야 되겠다 알겠습니다. 하고 작업을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화면 쪽으로 선생님이 12년 전에 만드신 화첩을 비추고 있습니다. 예. 여기에 뚜루성이라고 예. 선생님의 예명이 예. 작가명이 바뀐 걸 비추고 있습니다. 예. 운사 구름운자 역사사자로 쓰는 그 아름다운 그 운사라는 호가 네. 제 스스로 호는 주로 옛날에 스승인데 배우고 스승이 이제 어느 정도 작품이 되면 스승이 지어주게 네, 되는 게 상인데 전 뭐 독학을 했으니까 운사라고 했어요. 스스로 지어가지고 했는데 그게 좋더라고. 아주 좋습니다. 근데 이거를 근데 너무 그 옛날 지난날 그게 자꾸 떠오를까봐 네. 지금 이제 완전히 네. 이제 바꾼 게 이제 이미지도 네. 이게 지금 TOORO 승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로 도로 승인으로 무의미 하면서 네. 흥을 낼 수 있는 네. 흥이 나는 무의미 하면서 그런 게 이제 좀 네. 운사라는 한문으로 쓰는 네. 네. 이제 반하여 비하여 네. 여기 이제 한글로 네. 제가 왜 이 이름을 이렇게 화면에 비추면서 네. 들여다보고 있나 하면요 네. 선생님이 초상화를 그리시고 예. 이거는 리얼리즘이에요. 예. 그리고 또 호랑이를 그리시고 예. 이거 상상 속의 동물도 아니고 맹리얼리즘의 일종인데 예. 이 동양화 그 심지어는 19세기까지도 뒤로 밀치시고 예. 대담하게 캔버스 작업으로 옮겨오시면서 예. 운사라는 아름다운 호를 일단 뒤로 물리시고 예. 뚜루승이라고 쓰신 거예요. 예. 그래, 그 예술 세계의 변화의 맥락과 예. 이 호가 뚜루승으로 바뀌어진 시점이 어떻게 연결이 되죠? 예. 근데 그래. 요즘은 또 그 운사라는 호가 참 좋던데. 그렇죠. 이제 너무 흔하니까 그랬는데 예. 그 이제 사용할 때는 한문으로 안 쓰고 영문으로. 네. 승기현 선생님, 예. 이게 선생님이 대자연의 모습이 예. 비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예. 지금은 운사가 좋아서 도로 이제 영문으로 운사, 이래 영문으로 예. 운사 하고 있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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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사라는 뭐가 좋아요. 저거 지금 네. 그 역사적으로 네. 누가 운사라는 동력이 없어요. 네. 나 혼자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다시 운사를 쓰고 있습니다. 선생님의 모습에서
그 대자연의 기풍을 봅니다. 그 예술가가 추구하는 가장 아름다운 지점이 자유를 얻는 부분인 것 같아요. 네, 그 선생님 좋은 말씀 하셨습니다. 네. 역시 시인이시니까 그 제가 수염을 왜 가지고 있느냐 그럽니다. 수염을 내가 왜 깎느냐 그 기르고 싶어서 네. 제가 하고자 하는 게 자유입니다. 네. 그 그림 그리는 것도 궁극에 자유를 얻고자 하는 거다. 이 부분을 조선 시대에는요. 그 방외인 무례인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방외 무례라는 말은 바깥에자를 쓰는데 어떤 제도적인 시스템 바깥에서 나온 자유로운 영혼의 소유자 이런 뜻으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말은 쉽지만 자유를 얻는다는 게 참 어렵죠. 그게요. 나 놀라운 게요. 탑속이라는 말을 통하고 그런데 어떻게 보면 자유이자 상반되는 의미인데 저항과도 저항과도 그렇습니까? 그런 이 화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뒤에 있는 그림은 40년 전 선생님께서 젊은 시절에 그 밀고 가신 수목의 세월. 지금 여기 두루성 그 화폭에 첫 장을 여니까 이런 그 에너지 넘치는 놀라운 그림이 나옵니다. 도저히 뒤에 있는 수목화와 현재 캠퍼스 불타는 화면이 동일이라고 생각이 안 돼요. 그렇죠. 네. 그 이게 이 뒤에 있는 이 부분이 선생님 두 개 다 선생님의 세계입니다만. 그러니까 뒤에 묵화도 사실은 저게 다른 그렇죠. 분들의 어떤 사군자하고는 묵화하고는 좀 다른 게 있을 겁니다. 그래도 과감히 어떤 뭔가 저항하는 의식이 보일 겁니다. 그리고 선생님께서 제가 놀랍게 주목하는 부분은요. 아까 그 초상화 한 10년 그래서 집 사고 그 맛있는 밥도 해먹고 아들도 키우고 하시는데 그 돈이 되는 초상화를 접으셨고요. 또 호랑이를 그리면 팔려요. 팔리는데 그 가지고 또 술도 마시고 친구도 만나고 생활에 보탬도 했는데 그런 것을 접고 그 말씀이 바로 이제 이게 도움 안 되죠? 자유라는 것하고 일맥상통하는데 그렇습니다. 어릴 때부터 왜 그렇게 돈에 내의가 살아야 되느냐 이게 좀 제 스스로 얘기하면 좀 열난 것 같아서 말하기가 좀 거북하기도 하지만은 사실은 사람들이 그런 거 알겠어요? 그걸 벗어나고자 또 돈이라는 게 사업에 그 적극 참여하는 것도 뭐 해야 되지만 그것도 벗어나고자 하는 저항의식이 다 사람들 다 있지요. 근데 그게 특히 예술가가 그게 앞장서서 할 일이 아니라 그런 거 하면 또 옛날에 예술인은 음악이나 대화나 다 이제 그 귀족들의 놀이감으로 그렇습니다. 귀족을 비위 맞추기 위해서 했지요. 했기 때문에 뭐 과감하게 못했어요 사실. 이제는 세상이 달라졌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과감하게 서양화 재료를 바꾼 것도 동양화 어떤 그 정신을 살리되 이제는 최대한 저항을 해보고 자유로워져보자 내가 할 때까지 맞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그 용기를 얻는 게 이제 언젠가는 나도 좀 그런 대가가 되겠지 좀 우스운 얘기지만 그러면은 정말 사는 거 걱정 안 해도 안 할 때가 아니겠나 그런 늘 그런 꿈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까지 지탱하게 되었습니다. 선생님 너희들 잘해주셔서 이런 얘기 나오네요. 지금 대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선생님은 대가고요. 다만 세상이 선생님의 정신주의를 선생님의 정신이 미학적으로 구현된
이 성과를 가치를 잘 모르고 있는데 아마 개선포럼이 선생님을 세상에 알리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솔직히 그 예술이 금욕에 가서는 종교 같은 겁니다. 네. 사실 이게 참 그 오래 할수록 친하고 같이 의식이 되고 이래야 될 네. 입장인데 이게 좀 잘하게 되면은 좀 친해지기 어려워요. 그래서 오늘 김원장님을 대한 게 저를 알아두는 게 얼마나 힘이 되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정말 이게 제가 이 화첩을 넘기면서 느끼는 게요. 선생님이 그 초상화를 접고 예. 호랑이를 접고 예. 수묵을 접고 다가선 이 서양화의 세계가 예. 고상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 초상입니다. 예. Abstract art. 예. 절대 미술 쪽으로 바로 다가가셨는데 예. 이거는 저절로 그래 가는 갈 수는 없는 거고 예. 그 선생님의 정신세계 안에 그 미학적인 정체성 예. 가치 문제가 이런 세계로 선생님을 떠밀었던 거예요. 예. 네, 지금 사실은 이제 공모전이 저게 좀 문제가 공모전 때문에 네. 예, 미술인이 많이 생기도 하지만 네. 공모전이 하나 또 조금 이 좋지 않은 점도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자꾸 네. 그 아류가 생기고 네. 과감한 작품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 오히려 옛날 미술 선생님들, 옛날 분들이 네. 작품이 그리워지는 그런 입장이에요. 그래서. 선생님은 되게 현대적이고요. 네. 그, 당대적인 면모를 보이시는데요. 지금 선생님의 문화, 그 미술 세계가 겪어온 그 어떤 연대기를 들여다봐도 네. 초상화의 시절이 있었고, 호랑이의 시절이 있었고, 수묵화의 시절에서 방금 우리가 펼쳐 보이는 이 추상 미술의 세계가 있는데요. 네. 이 세계를 또 넘어서서 네. 지금 현재 선생님 아틀리에에 펼쳐져 있는 그림들 수백 점의 그림들을 보면요, 이보다 더 절대 추상으로 가 있거든요. 네. 그걸 하는 데는 제가 옛날에 좀 어렵게 힘들게 버텨왔어요. 그게 한이라는 걸 아끼거든요. 네. 그게 도움이 되지 않았나. 네. 이제 그 요리를 치면은 그 뭐 고급 요리는 네. 다 좋아하지만은 네. 정말 그 소를 잡는 네. 백정질하는 이런 거는 싫어하거든요. 소 한 마리 잡읍시다. 네, 그래서 그런 거를 바로 내가 해야 되겠다. 네, 네. 하십시오. 네, 그래서 네. 험한 일, 어리는 일을 제가 과감히. 제가 볼 때는 선생님께서는요, 미학적으로 소를 이미 여러 마리 잡았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네. 그 정말로 그 대예술가의 자부심을 가지시고, 지금 가고 계시는 길을 두벅두벅 힘차게 끌어나가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 예. 그, 일반적인 예술가들,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이를테면 뭐, 이중섭 선생이라든가, 그 다음에 그, 장국진 선생님 조금 다릅니다. 장국진 선생님 문필가예요. 강가의 예. 아틀리에를 읽어보면은, 문필가로서 저는 뛰어납니다. 아, 그러나, 장국진? 예,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까? 그 후에 그 많은 분들, 대가로 우리가 그 이야기하는 분들은 그림 세계만 충실했지 자기의 그림을 내 그림이 생산되는 바탕이 이런 것이다 라고 글로 드러내지 못했거든. 근데 선생님은 이 연보를 보면요 시인으로 데뷔를 하십니다. 이게 1987년 지금부터 34년 전 34년 전 시문학 추천으로 시인으로 등단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예. 그 옛날에 그 도양을 하면은 그림에다가 화제를 쓰게 되는데 예. 그
대가분들이 그 화제를 쓰는 거 보니까 자기가 쓰는 줄 알았는데, 자기 마음대로 쓰는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그 옛날 뭐 유명한 한시, 이런 걸 인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맞아요. 그 나름대로는 내 스스로 시를 써서 쓰는 게 의미가 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뭐 글을 시 쓰는 걸 노력하다 보니까 시인이 되었습니다. 네. 요즘이야 뭐 그림 따로 시 따로죠. 그러나 그 배운 게 도움이 됩니다. 네. 이게 바로 이제 그림을 알고 시를 알고 시인이 그림을 알고 이거는 그 폭이 넓어지는 것 같아요. 예. 그 시야가 넓어지는 것 같아요. 또 잘 쓰고 못 쓰고 잘 그리고 못 그리고 그걸 원하기 전에 시야가 넓어지는 것 같아요. 도움이 많이 됩니다. 밀레니엄을 건너서 2001년도에 접어들어서 세 번째 시집을 펴내십니다. 딸이 어디 아무데나 떠나. 그 제목만 딱 보면 굉장히 동양적인 상상이에요. 네, 놀라운 그 부분인데 그 이후에 또 수필집을 해주고 처음에 수필 뭐 그 수필을 같이 동아리 같이 대구 수필을 같이 했어요. 했는데 뒤에 뭐 시인으로 그걸 뭐 참 어렵더라고요. 어려운데 꾸준히 노력을 하고 있고 지금도 나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그 세상에 선생님이 이룩한 미학적 성과를 알아주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의 문제예요. 그 그림의 운명과 작가로서의 선생님의 운명이 막 겹쳐지는 부분이 있고요. 일단은 제가 선생님을 안 이상 그만두지 않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선생님의 세계를 끌어안고 이런 연 세계가 전개되어 왔고 이게 어떤 의미가 있고 제 작업에 중요한 게 예를 들면은 학교도 자유라는 얘기를 나왔지만 자유를 찾으려면 지금까지의 질서를 깨뜨려야 됩니다. 아 그렇습니다. 그 제 그림 중에 요새 작품 중에는 거꾸로 뒤집어져 가지고 이걸 요즘 그리면 예를 들어 기도한 모습이 불안자 앉아가지고 두 손 모으고 기도를 그렇게 그리는데 저는 기도한 모양은 거꾸로 뒤집어져 가지고 발을 그 하늘을 울는 그런 모양으로도 그리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윤리감부터 바꿔야 이제 자유를 얻어진다. 그래서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어떤 작업 자세와 태도 모습에 대해서 경의를 표합니다. 감사합니다. 좀 얘기를 더 해야 되니까 한 모금 마시시고 이게 참 그렇습니다. 그 아까 제가 선생님을 보고 방외인이다, 무례인이다 이걸 다른 화법으로 고치는 자유인이고 대자유인이고 그런 측면에서 선생님이 예술적인 성과는 크다고 보고 있고 이게 이제 빛을 발해야 됩니다. 그죠? 선생님이 좀 더 용기를 가지시고 좀 더 힘차게 밀고 나가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후학으로서 약간 그 외람되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작업 세계의 변천 과정은 물론이고 같은 세계를 밀고 나가더라도 그 작품마다의 표정이 다르고 무게와 깊이가 다릅니다. 어쩔 수 없이 그 한 작품으로서의 어떤 예술품이 갖는 운명이에요. 근데 약간의 변화가 생길 때마다 지금 하고 계신지 안 하는지 모르겠는데 글을 쓰신 어른이니까 작은 노트를 요거는 이런 생각이 나에게 와서 내가 캔버스를 펼쳤고 붉은 물감을 짰고 이게 실은노라 한번 안돼가 한번 더 겹쳐놓아 요런 작은 노트를 써오셨으면요 다행이고 안 써오셨으면 쓰시길 바래요.
예, 그걸 지금 백작어라고 해서 한, 아. 한 6, 7년간 매일 써서 네, 아, 그러시구나. 한 150명 정도 되는 분들에게 매일 아침에 보내고 있습니다. 아, 예, 예. 근데 그게 이제 또 매일 그리는 그림을 꼭 전시를 해야 네. 됩니다. 이거. 뭐 그렇게 요즘 뭐 그걸 체계적으로 스마트폰으로 보내는 체계적으로 진행해 나가시길 바라고요. 예. 또 하나는 이건 그 들으시면 안 되는 말씀 같은데 예. 아까 붉은색, 노란색, 그 레드, 예. 그 옐로우, 화이트 예. 이 세 개의 색상을 그랑고 정말로 그 화폭을 뒹굴듯이 하고 계시거든요. 예. 거기에 또 방면 아무 곳에도 매면 안 된다고 봐요, 저는. 예, 예, 맞습니다. 그 색채 쪽에서도 예. 너무 세 가지 색채, 뭐 검정도 있고 나옵니다만, 예. 그 비중으로 봤을 때 압도적으로 이 세 가지 색채가 선생님 화폭을 덮고 있으니까 예. 그런 걸 보고 어떤 사람은 진짜 통곡을 하고 싶은 사람도 있고요, 예. 충격을 받은 사람도 있고 하지만. 예. 다른 색채와 다른 어떤 이미지로도 세계를 확산해 나가는 네. 그런 생각도 한번 해보시는 게 좋겠다는 느낌이 듭니다. 네, 거기 이제 그림을 하다 보면은 그 연극에서 판토마임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림의 호소력을 효과 있게 하려면 될 수 있는 단순화시키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림도. 네. 그래서 예, 채색도 대신들 단순화시키는 게 바로 이제 최소한의 빨간색, 노란색, 예. 하얀색, 그겁니다. 그건데, 이제 뭘, 거기 이제 가벼워지기 쉽습니다. 아, 네. 가벼워지기 쉬운데, 그래서, 얼마 전에, 그 동료, 오래 전에, 오래 전에 봤던, 만났던 예. 동료, 화가들이 며칠 화가보고 한 얘기가, 가볍지 않다. 네. 응응 울고 싶다. 네. 그래, 그런 소리 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그 소리가 참 나쁘지 않게 들리더라고요. 네. 그 울고 싶다. 그게 참 그, 내 할 일 했구나. 예. 네, 이런 생각. 맞습니다. 네. 이 아까 방뇌인, 모래인, 자유인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태는 야수합니다. 네. 선생님이 제도권에 바깥에 계셨기 때문에 네. 미대를 안 나오시고 네. 공무원에 그죠 그 그랑프리를 하는 뭐 그런 상황이란 이런 게 좀 그렇게 솔직히 현실 면의 소외감 네. 절실하게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장점도 있습니다. 네. 근데 그게 물론 그 학교 미술 선생님이나 그 미대 교수님들은 나름대로 어떤 그 조금 보장되는 환경에다가 편안한 예, 예, 예. 활동을 할 수 있지만은 예. 치열하게 어려운 게 이게 그렇습니다. 어렵게 안 하면 그게 바로 옛날에 이제 한이 많았던 거 맞습니다. 그게 그 바탕이 받쳐줍니다. 예. 그거 안 받쳐주고 이거를 그 여유스럽게 하면은 치열한 그림이 예, 안 그, 나오지요. 저도 시를 40년 썼습니다만, 예. 이 문만에도요, 예. 이 대학 교수 프리미엄, 예. 언론인 프리미엄이 엄청납니다. 예. 저는 고등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뭐 했습니다만, 그런 그 어떤, 그 방위인을 자처하지 않는 이상, 이 제도권 안에서는 그런 컴플렉스들이 작동을 해요. 제가 그걸, 예. 벗어난 것이 한 10년쯤 됩니다. 예. 이제 어느 곳에 가도 그런 것 때문에 주목들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저도 이제 실험 작업을 할 때, 예. 한창 실험 작업을 할 때, 어려울 때는, 어려울수록 그게 이제, 그런, 예. 이제 세상 원망도 생기고, 예. 예. 스스로 열등감에 빠지기도 예. 하는데, 예. 이제는 조금 이제, 마음이 좀 편해요. 훌훌 예, 벗어나십시오. 내 할 일 하면 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예, 이건 자연스럽게 아주 편안한 자세로는 할 수, 예. 유유작작하게 할 수 있는 자격이 맞습니다. 아니다. 예. 내 할 일 했다.
자부심도 생기고. 예. 예. 운사 성경. 또로 서문사. 이분이 만일에 그 유력한 대학에 자리를 잡고 호학을 이루고 이런 성과를 내놨으면 세상이 난리가 났을 거예요. 근데 방교인으로서 그 홀로 밀고 나간 성이기 때문에 선생님은 선생님이 작업 성과에 비해서 저평가되었고요. 근데 그게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빛을 발할 날이 올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저도 사실 은근히 그렇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런 대담을 요 정도에서 끝내고 네. 앞으로 제가 선생님 작업에 그 선생님이 이룩한 성과의 그 어떤 계기들이 있어요. 예. 이런 국면들을 갖고 강론으로 그 도로 성문사의 작품 세계를 한번 조명해 볼까 합니다. 예. 그렇게 해서 그 마지막 성과로 어떤 대형 전시회로 이어졌으면 참 좋겠다. 감사합니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오늘 이거 그 선생님이 그 이름을 떨치실 시절에 그 신문 인터뷰도 하고 방송국에도 출연하시고 하셨겠지만 그 아마 선생님의 미학 세계를 그 연대기적으로 쭉 점검하고 이걸 기록으로 한 게는 아마 처음이 아닐까 싶은데 예. 요걸 계기로 선생님이 용기를 좀 더 내주시고 감사합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고 특히 눈이 좀 안 좋다고 들었는데 관리를 잘 하시고 오늘 10년 만에 막걸리 한잔 마셨죠? 할 수 있는 데까지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막걸리 참 맛이 좋았죠? 예. 많이 드시면 안 되고 예, 감사합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예. 오늘 대담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시면 됩니다. 아, 승기열 선생님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장정호 선생님 반갑습니다. 두 분 인사 나누시죠. 네, 승기열입니다. 네, 예. 반갑습니다. 아, 그 서울에 살고 있는 그 시인이요. 예. 그 시인 이름이 갑자기 생각나. 슬픔이 없는 15초라는 시집을 낸 신보선 시인입니다. 아, 예. 슬픔이 없는 15초. 예. 내가 되게 좋아하는 시인이에요. 예. 내 있는 약간 고배인데. 예. 아주 모더니즘 시인이고. 예. 그 컨템포러리한 시인이고. 예. 그런데요. 이번에 이런 얘기를 해요. 누구나 다 잘 알고 있다. 지금 이렇게 된 것은 이렇게 되게 되어 있었다는 것을. 예. 이렇게 쓰고 있거든요. 일종 운명론입니다. 오늘 이 그 선생님과 선생님 모시고 이런 자리가 만들어지고 예. 저 앞에 우리 김 국장이 영상을 만들어주시고 예. 한 이런 모임이 우연인 것 같아도 배후를 이렇게 그물로 흔져 올라보면요 예. 이게 이렇게 되어 있었던가 저는 이런 우연을 가정한 필연이 예. 되게 이쁘다고 생각합니다. 이문열 씨 아시죠? 예. 네, 전에 대구 있을 때, 대구 열심히 했을 때, 예. 저 원래 정문 동생하고 그러셨는데, 예. 그분이 쓴 작품 중에 금시조라는 게 있잖아요. 예. 금시조. 그게 바로 모델이 김농 선생을 바로 한 거라고 예. 알고 있습니다. 저도 아. 지금 기억이 없었는데, 그걸 읽은 기억이 예. 있는데. 하여 내가 기억, 대단한 마음씩 한번 잊은 게 있어. 그 선생님이 그 호랑이 그림 그리다 돈 좀 벌 때 예. 바늘당에 나오면 술을 마시는데 예. 그때 전상열 선생님 뭐 그다음에 그 동황이 선생님 예, 예. 이런 분들 예. 그죠 함께 예. 어울리면서 예. 이야기를 나눴던 얘기를 들었어요. 예. 그 여기 오늘 그 소설을 쓰시는 정정옥 작가 그림을 그리시는 예. 우리 서문사 화백 예. 이분은 시인이기도 하고 한데 예. 소설은 안 되더라고요. 이분이 종이어서라서 아 종이어서입니까? 흥내는 시도 종이 흥내는 소설은 남들 못해 그렇죠. 감사합니다. 네. 아래 그 이 선생님 작 봄의 신부라는 책을 갖고 이 영상 북토크를 한 적이 있어요.
이게 유튜브에 떠 있습니다. 이게 17년 전 대구 지하철 화재 참사를 그 다룬 작가거든요. 이 알게 모르게 우리 주변에는 중요하고 고귀한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아까 오시기 전에 그런 얘기 얼핏 했어. 예. 이분의 결혼은 이렇게 독특하니까. 예. 이게 외롭다 예. 외롭다 했는데 아. 얘는 이런 얘기들이 얼마나 좋은지 말이오. 예. 선생님도 어쩔 수 없지만 어떤 사람이 그만 분석해보면 우선 제대로 될 수 있어요. 바로 그거야. 금시조 그림도 보고 금시조 얘기도 나오고 하면은 성기열 선생의 생애가 예. 어떤 모티브가 돼가지고 예. 좋은 작품이 생성이 되죠. 괴짜기질 그런 게 있어요. 예. 괴짜기질은 제가 가끔 실수도 많이 하지만은 괴짜기질이 없으면 그림이 과감하게 못합니다. 예, 대단한 노래이고 하여튼 개선 포럼이 예. 이렇게 이렇게 컨텐츠를 쌓아나갈까 예. 그러면서 정말로 그 대구 인문학의 터미널 되게 바람직합니다. 문이 열려 있으니 굉장히 진짜 시일 같고 예. 예. 각방면에 전문가들이 찾아오시고 그러네. 예. 그런데 굉장히 바람직합니다. 아무튼 그 오늘 이런 만남이 뜻깊고 예. 기회가 되면은 오늘 큰일 났는 게 이 어른이 막걸리 맛을 맛봤어. 10년 예. 만에 아. 그렇게 맛이 좋대. 예. 이 많이는 못 드시고 눈이 안 좋아가지고 예. 막걸리 한 명과 셋이서 나눠 마시고 그 3등분 할 때도 내가 제일 많이 예. 그 다음에 정정호 선생님 그 다음에 선생님 요렇게 근데 이제 우선 오자고 하는 얘기지만 저는 몰랐는데 남자들은 원래 무뚝뚝하지만 여자분들이 지금 생각하니까 난 아주 내 스스로 괴물이라고 가로빗쪽이 세로빗쪽이 연장 이런 별명이 그랬던데 세로빗쪽이 연장 괴물이라고 생각했다. 내가 이상하게 그런 여평남을 속에서 지나고 생각해 주위에 여자들 날 많이 좋아했어요. 그래요. 생각 아닙니까? 근데 그게 지금 가 생각해 내가 뭔가 싶어가지고 나 참 대단한 그런 사람으로 살았는데 그때는 나가 막 술 먹고 술집에 한 대가 이상 내가 뭔가 싶어가지고 그게요 그게 부담감이 저의 괴로움을 속 괴로움 못 듣겠는데 가나다 이민 갈라고 이제 가나다가 한 3개월 있다가 왔었는데 이민 갈라 그랬다고 괴로워 그래서 그러니까 내가 여러 가지 여건이 안 좋아가지고 사회가 막 좀 저항 의식 그런 것도 좀 강했는데 요새 가만히 생각하면 그게 내가 좀 도움이 됐다. 그럼요. 그게 내가 요새 이제 정신 차리게 내가 이 오늘 내가 중요한 걸 내가 하게끔 내가 만들었구나. 그렇습니다. 예, 요새는 좀 자부심을 갖고 살면 좋게끔 봐주세요. 아이고. 그래. 언제 정생님 저하고 같이 우리 예. 중국 좀 오시고. 오늘 정말 이게 네. 인사 말이야. 이거 예. 참 외로워요. 그리고 화가들 내 알아줍니다. 알아주면서 절대 칭찬 안 합니다. 칭찬 절대만. 그렇습니까? 예, 그래가지고 현실적으로 좋은 거 자기가 다 예쁘고. 그렇죠. 굉장합니다. 그런데 시인이 이제 어떻게 해주니까. 아이고, 좀, 내세싸이. 같이 그, 그 운사, 뚜루 성결 예. 성원 선생님 작업실에도 같이 갑시다. 예. 경대 입구 있으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무튼 이 그 작가들이 서로 그 장래 이력을 넘어서 소통하고 예. 얘기하고 이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고 예. 정말 부분 대구의 문화예술계의 큰 자산이니까 스스로 자부심을 가지시고 프라이드도 가지시면서 예. 지금 좋은 세계를 내려가시기 바랍니다. 예. 한 분야 이거 내가 하고 싶은 걸 해내니까 기가 살더라고요. 내 건강은 형편없어도 기분은 지금 젊은 기분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젊은 그쪽 좀 되지만 네. 기분은 하도 기르기 싫고 그래서 요새 뭐 원하면 있는데 끝나
현실은 참 그렇죠. 아주 그렇습니다. 예. 아무튼 오늘 뜻깊은 만남이라고 생각이 네. 되고 자주 이런 더 옆에 누군가 더 계시면 더 좋겠죠. 다만 옆에 누가 있어야 되는데 아무나 있으면 안 되고 자유인의 어떤 포스를 가진 분들이 둘러 앉아야 됩니다. 그림이 뭔지를 알아야 되고 그림이 뭔지를 알아야 되고 음악이 뭔지 알아야 되고 그림을 오는 사람은 예. 아무리 평론을 잘해도 예. 받아봐도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예. 그런데 이 왜 피카소니 어떻다니 그러던데 비싸도 내가 어느 정도 눈이 떴으면 내보다 하수는 그게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말 하기 참 어려운데 예. 그 자부심이 생기면은 그 이제 세상에 뭐 지금 마누라 가족들인데 내가 좀 미안하지만은 아 내가 좀 잘 바른 길 걸어왔네. 네, 잘 걸어오셨고요. 내가 돈을 빈파로가 돈을 먹으려고 했으면 얼마나 추태를 부렸겠나, 치사스러웠겠나. 미 어른이 초상화를 계속 그렸으면요, 예. 빌딩을 썼을 겁니다. 아, 예, 미 어른이 호랭이만 그려도 부부자로 살 겁니다. 다 던져버리고 자유인의 길을, 예술가의 길을 그런 노래거든요. 참 잘하셨어요. 그 정말 잘하신 겁니다, 선생님. 빌딩 뭐한가 뭐 하겠어요. 네. 앞으로 잘 삽시다.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